어떻게 지적 능력, 경제력, 외모 등등등 모든 게 팀장님보다 아래인데다가 말 안 듣는 중딩 딸까지 있는 금영사한테 러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죠? 티가 났나요? 그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데 모르면 바보입니다. 근데 금영사님은 왜 뭐라는 거죠? 바보인 거죠. 바보구나. 그럼 그 바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고백을 하라고요? 그렇죠. 아 참, 뇌과학적으로 고백 성공률을 올리는 법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은 힘들고 높고 위험한 곳에서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힘들고 위험한 곳. 다 심박수가 증가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우리 뇌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늘 모니터링합니다. 심장이 뛰면 왜 뛰는 걸까? 원인을 찾죠. 그때 고백을 하면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두근거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단체 왜 갑자기 분위기 건강관리? 아니 왜 갑자기 등산을 하자고 하시는... 우와! 경치 좋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야? 아예 그럼 하시죠. 일단 그럼 여기 좀 앉아서. 아유 숨차. 아유 심장 터져. 아니 안 돼요. 네? 정상에서 해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정상까지 뛰는 겁니다. 아유. 뛰시죠. 얼른요. 아유 와.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 살겠네. 금영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뇌 선생이 말한 러브 시스템 한번 켜보지 않을래요? 나랑 사랑 한번 해보자고요. 네? 금영사님! 괜찮으세요? 예. 아 예. 아 제가 딱 보면 기가 막히게. 아우 시끄럽네. 저도요. 금영사님 어떻게 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 위험 지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면 어쩝니까? 아저 혹시 저 보내려고 그러신 건가요? 무슨 말씀을? 진심입니다. 아 진심이라기엔 장소와 이 상황, 이 모든 게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나름 고민해서 한 건데 뇌 선생이 코치해줬거든요. 위험한 장소에서 심장이 막 뛸 정도로 힘들 때 고백을 받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휴 그럼 뭐 뇌 선생! 얼라이브 하셨으니 대답해 주시죠. 예스입니까 노이입니까? 아니 팀장님 무슨 고백을 취조하듯 하십니까? 마음이 좀 급하네요. 제가 언제 예전처럼 소심쟁이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확실하게 해놓고 싶습니다. 아, 나... 저 팀장님, 제가... 아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러는데요. 그 왜 접니까? 아니, 팀장님처럼 학벌도 좋고 지위도 높고 인물도 훤하신 분이 왜 하필 저한테... 냄새 때문에요. 냄새요? 아니 저 향수 안 뿌리는데. 아 혹시 아니요 온기 냄새요. 저 입원해 있을 때 의식 없었을 때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웅웅 안 들리고 입도 뻥긋 못 하겠는데 냄새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올 때마다 뭔가 따스한 온기 냄새가 난달까? 그 사람이 다가오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 사람 날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그게 느껴진달까요? 처음엔 간호사라고 생각했는데
복귀하고 금영사님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 알았어요. 아, 그때 그 온기를 느꼈을 때 나던 냄새다. 저희 엄마 오기 전에 밤새 저 간호해 주신 분 금영사님 맞죠? 예. 아니, 근데 그건 뭐 나 좋아해달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냥 동료로서 그냥 또 팀장님 혼자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그 제가 싫으십니까? 아니요 싫긴요 제가 뭐라고 아 근데 뭐가 문제죠? 아 팀장님 아니 버라이어티한 제 처지 잘 알면서 그러세요? 아니 모르시나? 아 모르시면 말을 말어 알죠 말 안 듣는 중3짜리 딸이 있는 것도 알고 만만치 않은 성격에 여전히 형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전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고 감당할 자신 있어서 고백한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죠 싫은 기억을 흐리게 하는 첫 번째 스텝 반복해서 익숙해지기입니다 자 싫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왜 그래? 아 그냥 갈게 왜?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선배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 전전두피질 작동시키기입니다 전전두피질을 작동시킨다는 건 기억을 제3자가 보는 것처럼 감정을 없애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어떤 여자가 바람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그래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 오늘 좀 피곤해 아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갈게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는 남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런 바보 같은 자식, 불쌍한 자식. 그 남자가 모텔 앞에서 부인과 마주쳤어. 구경꾼인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죠? 빡치겠지만 차라리 잘 됐다. 왜 잘 됐죠? 그 여자를 마주치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 속고 살았을 거니까. 배신감이 더 크겠지. 언젠간 터질 일이었으니까.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는데 계속 괴로워하면 누가 손해다? 그 남자만 손해다. 배신당한 건 남자인데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다? 그 남자만 손해다. 그날 일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새로운 사람한테 고백받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글쎄, 좋은 일? 맞네, 좋은 일. 야, 이거 뭐야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싫은 감정이 잦아들 겁니다. 싫은 기억을 생존에 필요한 소중한 체험으로 바꾸는 거죠. 싫은 기억을 소중한 체험으로. 오, 그럴듯하네. 자, 그럼 배신의 경험을 소중한 체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아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십니까? 하, 아, 고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팀장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이요. 금영사님 특이하게 웃으시잖아요. 타하하하. 예.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웃으라면 어떡해. 웃으라면 웃어야죠. 아유. 아, 이제야 좀 소화가 되네요. 아이, 뭐랄까,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소화가 영 안 돼서. 아, 이 너무 아저씨 같은 멘트였나요? 너무 애쓰지 마시죠. 다 알고 만나는 건데. 아이. 그냥 단골집서 소주 한잔 하자니까요. 에이, 그래도 첫 번째 데이트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러브 시스템. 작동하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아니요. 결심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 러브 시스템은 이미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요. 제가 한번 실패한 사람이고 언감생심이라 티 안 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갔습니다. 이런 제 마음 알아주고 먼저 고백해줘서 고맙습니다.